왔어? 덕실 씨 말이야. 아무래도 좀 이상해. 날 왜 그렇게 봐? 덕실아. 응? 나랑 같이 병원에 가보는 거 어때? 병원? 무슨 병원? 전에 어머니랑 같이 갔던 병원에 가서 상태도 진단받고 치료도 받자.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. 요즘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가. 이젠 너까지 나 미친년 취급하는 거야? 그런 거 아니야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나 멀쩡해. 그래, 너 멀쩡해. 그러니까 가보자고.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당신이나 가. 어쨌든 난 싫어. 이거 큰일이구만. 야, 얘기 좀 하세요. 덕실이 때문에 자네가 앞으로 많이 힘들겠어. 덕실이 덕실이지만 최강일 때문에 더 미치겠습니다. 최강일이 왜? 이제 태양 씨까지. 다들 왜 이러는 거야? 내가 뭘 어쨌다고. 그래, 태양 씨한테만이라도 내가 정상이라는 걸 보여줘야겠어. 최강일이 그런 협박을 했어? 예. 아니,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진짜 미치지 않고서요. 아니, 두 남매가 어쩌다 그 지경까지. 그나저나 장 회장님이 안 됐구만. 당신 손자가 총수 되는 게 그분 평생의 바람이신데 그것 때문에 고륙상쟁을 벌이게 생겼으니. 미친 건 최강일이지. 내가 아니라 최강일.